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돼서 전화했어. 집에 혼자 둬서 미안해. 함께 나오는 건 아직 위험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. 그 문 밖을 나서면 또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서. 상황이 100% 안정되는 대로 그대의 귀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줘. 그대를 위해 냉장고에 신선한 과일을 채워뒀어. 입맛이 없다면 과일이라도 드는 게 어떨까? 그리고 거실에 전화기를 사용하면 건물 카운터와 연결할 수 있어. 0번을 누르면 연결될 거야. 또 어제도 말했겠지만 필요하다면 셰프의 음식을 배달해 줄 거야. 음식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이든 다 가져다 줄 수도 있고. 그저 내가 돌아갈 때까지 안전히 있어줘. 지금은 일이 많아서 회사로 바로 가지 못하고 여러 군데 들러야 할 것 같아. 바빠서 연락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난 항상 그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. 지금도 그대가 보고 싶어. 고마워. 다녀오라는 말에 굉장히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. 내가 집으로 갔을 때 그대가 날 반겨준다는 말인가? 마치 부부 같군. 벌써 같이 사는 것만 같아. 오피스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내 집에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어. 그 생활이 더 자연스러워지도록 말이야. 아, 기사가 내게 할 말이 있는 것 같군. 일정의 변경이라도 있는 건가?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도록 할게. 편히 쉬고 있어줘. 나의 사랑.